3월 11일 토요일,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 신청했던 우거지 해장국 체험단에 당첨됐다. 남편은 밥 대신 칼국수면을 삶았다. 나는 어제 남은 햄버거 반쪽과 출첵 이벤트로 받았던 탄산수를 이만큼 따랐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또 이렇게 남겨버렸다. 점심 먹고 저녁까지 계속 일을 했다. 이번 주는 주말에도 일이 꽤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나의 남은 음식 보관법. 통이나 그릇에 뚜껑 덮어 냉장고에 넣는다. 다음날에 먹으면 냉장, 장기 보관은 냉동한다. 그리고 F에 돌려 먹으면 처음 맛을 꽤 유지할 수 있다. 저녁도 간단하게 아까 남은 햄버거를 마저 먹었다. 사실 오늘 낮에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악플이 달렸다.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했다. 그간 참아하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부지런히 일하며 알뜰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과 저주까지 퍼부을 일인 걸까? 그렇게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가 바다 보러 갈까? 라는 남편의 한마디에 달려온 이곳에서 밤바다를 보며 불꽃놀이도 보고 바닷바람도 쐬며 마음을 위로했다. 그러다 보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춤도 추고 말이다. 기분 풀어주려 하는 남편에게도 고맙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함을 느끼는 날이었다. 오늘 하루 끝. 3월 12일 일요일, 일요일도 열일한다. 일폭 터졌다. 농기야. 점심은 돈가스 맛집 신메뉴 체험단. 오히려 200원이 생겨버렸네. 돈 벌었다. 오코노미 카츠 대박 맛있잖아. 아주 그냥 체다 치즈로 이불을 덮었다 덮었어. 우동도 한 젓가락 먹어주고 샐러드도 야금야금. 돈가스 먹을 때 밥은 사치야. 한 조각이라도 더 먹어야 한다고. 새우튀김도 맛있네. 남편이 계속 가져간다. 거의 뭐 이삿짐 센터다. 떡도 하나 먹고 완전 맛집인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돈가스 두 조각 반, 새우튀김 반 정도 먹었다. 내일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샀다. 표고버섯 200g에 4,000원. 하필 오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구입했다. 할인 적립 포인트 뽑기까지 싹 다 챙겨준다. 가다가 오리를 만나서 인사 한번 해봤다. 꽉꽉꽉. 저녁은 찐빵이다. 야 찐빵, 너 좀 귀엽다. 사이다를 콸콸. 찐빵 3개 부셔보자. 치즈 어묵과 반 정도 먹고 너는 다음에 먹어줄게. 아니 여보, 배 별로 안 고프다며. 남의 친구들은 냉장고로. 오늘 하루 끝. 3월 13일 월요일. 참 이상하게 머리끈은 맨날 자져. 아우 여기 껴있었구만. 오늘 점심은 청국장.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시절 맛이 나려나. 저번에 체험단으로 청국장과 된장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직접 끓여봤다. 김치찌개 끓이는 거랑 비슷한데 마지막에 청국장과 된장을 넣어주면 돼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구수한 청국장찌개 완성. 그리고 지방 가득 맴도는 발냄. 아니 청국장 냄새.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완전 수삭했어. 끝내주게 완밥. 오늘은 차를 한잔 마셔볼까. 갱상적으로다가 얼음 다 튀었네. 야하. 이 장면에서 어색한 점은 팍팍 씹을 게 땡겨서 먹던 과자 좀 먹어주고 남은 건 또 이렇게 묶어. 남편은 저녁으로 면이 땡긴다는데 면을 참 좋아해요. 라면은 산 적이 없는데 늘 가득하다. 오 남편 제대로 즐기시는구만. 맞다 버섯. 아 사놓고 까먹었어. 급하게 추가. 표고 너무 좋아. 음식은 달라도 함께하는 저녁 완성. 청국장 많이 먹고 싶어서 밥은 빼고 먹었다. 에헤. 이 정도면 소울푸드 아니야? 싹싹 긁어 남김없이 클리어. 오늘 하루 끝. 3월 14일 화요일. 오늘 점심은 빵빠라망빵 파티. 어, 너무 귀엽잖아. 카페 갈 필요가 없어. 한 곳에 합쳐서 냉동실 자리 확보. 이 대왕만두 같은 것은 엠파나다라고 한다. 청국장은 지금 안 먹으니 한번 끓여놔주고. 치즈 스틱 구워 구워. 와우 비주얼 미쳤는데. 이건 무슨 대창 같아. 짠.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모두 체험단 제품.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식비 절약 성공. 전에도 좋았는데 이번에도 짱이다. 엠파나다 반 개 먹고 치즈 스틱 한 개. 아몬드 브리즈 콸콸콸. 미니 애플파이 반 개. 미니 피칸파이도 반만 먹고. 잠깐만 포크 들고 왜 손으로 먹냐. 포크 왜 들었어. 아부 한 모금 더 마시고. 다 먹었다. 남은 건 이따 먹어야지. 참외 좀 먹어볼까. 원래 참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사랑에 빠졌어. 근데 나 먹는 영상 어디 갔냐. 아우 나 못 살아. 어쨌든 한 조각 먹고. 아까 남긴 건 일하면서 간식으로 먹었다. 진짜 최고야. 저녁은 청국장에 남은 두부를 추가해줬다. 오늘도 밥그릇에 밥 대신 청국장만 먹었지. 끝내주게 맛있다 정말. 오늘 하루 끝. 3월 15일 수요일.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오늘 점심은 참외. 남편은 우거지탕에 밥 말아먹고 나는 참외만 부신다. 누가 꿀 발라놨나. 진짜 너무 달콤해. 야하 배부르다. 점심 클리어. 간식으로는 무설탕 그래놀라. 건강한 간식. 그리고 마침 쿠션이 필요했는데 딱 당첨됐어. 화장품 체험단은 조금 까다롭다. 얼굴도 나와야 하고 사용 전후 사진과 영상까지 찍을 게 많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꼭 바쁠 때 앱에 늦게 오더라. 계단으로 가자. 생활 속 운동도 되고 좋지. 헛둘 헛둘. 퇴근 후 저녁으로 남은 청국장 밥그릇에 덜고 남편도 아까 남탕에 계란 추가해서 말먹. 밥은 안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라고 해서 밥도 먹었다. 나는 표고버섯이 너무 좋아. 근데 이만큼 남았을 때 멈췄어야 했어. 배불렀는데 맛있어서 꾸역꾸역 먹었더니 아유 배불러. 오늘 하루 끝.
3월 16일 목요일. 어제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돼. 효소 좀 먹자. 이건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돼서 받은 선물이다. 포스팅 2개 후딱 쓰고 업무도 불나게 했다. 점심은 집에 있던 죽에 계란 넣어서 계란죽 해먹기. 이렇게 먹으면 속이 편해져서 속 안 좋을 때 최애 음식이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먹는다. 조금씩 천천히 먹기. 벌써 배부르다. 아, 남편은 전에 받은 제육 먹었어요. 남은 건 10분 정도 쉬었다가 클리어. 농기님 쿠션 스펀지 뒤집으면 약 또 나와요. 후, 대박 사건. 오랜만에 지하철. 지하철 기다리다가 인사를 살짝 해본다. 날씨가 그냥 아우 너무 추워. 아니 건물에 왜 고릴라가 매달려있냐.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미용실 체험단 당첨. 맘에 쏙 들게 커트 완료. 간다 지옥철. 최초 최고 로또 명당 1등 가자. 저녁은 맛집 체험단. 대창은 느끼해서 하나만 먹고 아구찜은 세 덩이 먹고 떡 한 개로 마무리. 샐러드는 요만큼 파먹었지롱. 친환경 차량이라 주차비는 반값. 오늘 많이 걸었네. 소소하더라도 챙겨주자. 오늘 하루 끝. 3월 17일 금요일 오전 내내 열리라고 밥 먹을 시간이 왔어요. 이건 남편 거 매콤 제육. 밥 넣고 김자반 넣고 볶아주면 꿀맛이라네. 나는 석박지를 하나. 아유 왜 이렇게 안 잡혀. 됐다. 점심밥상 완성. 부드러운 달걀죽이랑 구수한 청국장 다 끝내고 오도고독 석박지 냠냠. 아 잘 먹었다. 든든하게 먹고 2차 출근. 대체 봄은 언제 오는겨. 아우 추워. 융털 기모바지 다시 꺼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오늘도 열정을 불태웠다. 집에 오자마자 뻗어버린 거 있지? 새콤달콤 귤칩으로 활력충전. 하나 더 먹자. 저녁은 뜨끈하게 삼계탕. 몸보신 좀 해볼까? 면러버 남편. 여보 칼국수야 나야. 당연히 우리 농기지. 어머 나 심쿵 짱쿵했잖아. 찹쌀 가득 든든하고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 기력이 살아난다. 오늘 하루 끝. 3월 19일 일요일 아침부터 찹쌀 논기떡 만드는 남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영상 편집과 녹음을 하고 간단하게 차린 일요일 점심. 나는 고등어만 조진다. 요 초록이를 찍어줘야 찐이라고. 김 한 장 깔고 무생채 얹어서 싸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깔끔하게 완발. 베이커리 카페 체험단으로 가져와. 커피는 다 여볼 거야. 분위기가 아주 그냥 큐티 프리티하네. 공주들아 여기 뭐야.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소시지빵. 나도 한 입 먹고. 이야 이거 진짜 녹는다 녹아. 딸기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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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농기님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남은 커피 한 방은 포장해 왔다. 그렇게 2시간 정도 놀고 우리 부부는 열일 빵일을 했다. 저녁 먹을 시간도 지나가버린 채 남편이 치킨을 먹고 싶어해서 시켰다. 여보 많이 먹어. 나는 카페를 다녀와서 그런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면님 맘만 보고 말았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주말을 마무리했다. 고생했어 오늘도. 오늘 하루 끝. 3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열일. 점심은 치밥. 어제 남은 치킨으로 남편은 비벼 나는 볶아 먹었다. 아이고 배부르다. 오후엔 사무실 출동이다. 핸드크림 귀엽게 짜는 법. 아우 촉촉해. 간식으로 견과류. 우리 장 본 지 벌써 한 달이야. 쌈채소 1580원. 콩나물 1880원. 오 새우 딱 하나 남았다. 킹카텔 새우 12980원. 키친타올 6500원. 행주 1280원. 수세미 2+2 두태 3480원. 구매 목록 체크하며 사다가 다음에 사도 될 것 같은 물품들은 제외했다. 파스타면 6480원. 와사비 2460원. 라면사리 1580원. 장보기 완료. 이마트 출첵도 완료. 과연 총 지출은 38420원. 저녁은 체험단으로 받은 쭈꾸미. 남편 표양념은 언제나 끝내준다구. 촬영을 위해 예쁜 플레이팅은 필수. 잘 먹겠습니다. 여보 내가 싸줄게. 논기도 한 쌈 먹어. 남은 한 입은 남편 찬스. 오늘 하루 끝. 3월 21일 화요일 자기 전까지 일했는데 5시간 만에 또 일한다. 오 치킨이 더 나와 있었어? 오늘 점심은 저번에 포장해온 BLT 샌드위치. 이야 겁나게 크다. 반으로 갈라주고 반쪽은 다시 넣어서 냉장고로 보내버려. 속이 참 알차구나. 맛있게 먹어주겠어. 아우 맛있어. 오 소주잔. 아몬드 브리즈를 콸콸콸. 한잔하죠. 이걸로도 안 되겠구만. 콸콸콸. 짠. 좋았어. 다 먹었다. 사무실로 가자. 집에 있던 참외즙 싸왔지. 일하면서 맛있게 먹고 얘까지는 차마 구해주지 못했다. 퇴근 후 저녁은 체험단 김치찌개와 남편표 계란말이. 우와 보기만 해도 부드럽잖아. 예쁘게 잘 만들었다 여보. 김치찌개 계란말이는 꿀조합이지. 계란말이가 남았네. 자 엄청나다. 계란말이로 테트리스를 하고 있어. 완벽 그 자체다. 남편과 함께 불타는 야근으로 마무리. 오늘 하루 끝. 3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하루 종일 흑염소 전골을 먹을 거예요. 흑염소 너무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게 완밥. 한 달 반 만에 주유했다. 룰루랄라. 지금 어디 가냐면 한잔하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 드디어 인생 첫 해외여행 가요. 열심히 일한 눈기 떠나라. 아유, 오늘따라 단계 땡기네. 우와, 안에 떡 부들었어. 아니, 나 오늘 왜 이래? 설마 그날이? 퇴근 후 저녁은 남은 흑염소 전골로 볶음밥 만들기. 사장님 맛있게 볶아주세요. 참기름을 쪼록, 김자반도 톡톡, 흑염소 볶음밥 완성. 후, 오늘은 좀 잘 들어가는데 했더니 뒤늦게 배불러 와서 죽을 뻔했다.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없잖아. 사실 목적은 이거였어. 작고 귀여운 잔만 루피 티코. 찰떡 아이스도 득템. 집에 가서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배불러서 결국 못 먹었다. 오늘 하루 끝.